일단은 예전 모습을 보면은 이거였어요, 이거. 야, 이거 진짜 엄청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저 예전에 살던 집 같은. 저희 집 예전에 이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제가 오늘은 최근에 더글로리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잖아요. 더글로리의 주인공 송혜교님의 빌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혜교님은 그 건물이 이제 한남동일 앞에 있어요. 용산구 내에서도 되게 거래가 잘 되는 곳에 있고요. 이 건물입니다. 한남도1 바로 앞에. 그래서 여기 앞에가 좀 이렇게 한남도1이 앞에 있다 보니까 유명한 맛집이라든지 고급스러운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 건물입니다. 자재는 롱브릭을 쓴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설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느낌을 보자면 지하 2층에 지상 5층 건물인데 건물을 보면은 여기 이제 다 공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색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둘, 셋, 넷, 다. 그래서 요렇게 좀 층마다 공간들이 좀 되게 일반적인 저희 그런 건물이 아니라 층마다 아니면 호실마다 조금 다른 느낌의 뭔가 내부 모습이지 않을까. 네, 요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예전 모습을 보면은 이거였어요, 이거. 야, 이거 진짜 엄청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저 예전에 살던 집 같은. 저희 집 예전에 이랬거든요. 세 필지, 총네 필지. 네 필지를 하필했습니다. 지금 요 상태의 건물을 전 매도인, 전 매도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한 64억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그다음에 착공을 2012년 12월 달에, 준공은 14년도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좀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지하 2층에 지상 5층 건물이고, 대지는 무려 149평입니다. 149평에 연면적이 445평. 그래서 건물이 꽤 크죠, 사이즈가. 그래서 전 매도인이 되게 좀 유명한 회사였는데, 아무튼 기업이었습니다. 네, 기업이 가지고 있다가 건물을 이제 신축한 다음에 매각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옆에 건물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곳에서 지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어놓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1년도에 개인 명의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95억에 매입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출은 채권 최고액이 한 96억 정도 되니까 실채무액은 한 80억 정도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195억에 4.6% 하면은 취득세가 한 9억 정도 돼요. 9억 정도, 뭐 대략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총 들어간 게한 205억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 80억 빼면은 현금이 125억이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여기 이제 근저당 건또 빼면은 한뭐 124억? 그래도 현금이 한 1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건폐율 한 50%에 용적률 한 208%. 근데 원래 3종이어서 한 250%까지인데 아마 좀 건축하면서 사선이라든지 뭐 기타 좀 제한 상한들이 좀 있어서 뭐요 정도로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5층이고 다 이제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지구 단위계 구역 되어 있고 그다음 지하 2층이 이제 기계식 주차장이고 기계식 주차는 17대, 그다음에 자주식으로 1대. 그리고 이거를 간삼에서 했어요. 간삼 건축사 사무소. 여기가 굉장히 큰 건축사 사무소거든요. 엄청 유명한 데서 설계를 했습니다. 뭐 시공도 대림에서 했고요. 그래서 좀 설계가 좀 특이하게 너무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가 궁금하긴 한데 임차인들도 되게 맛집이 많아요. 지금 한식집은 미쉐린 가이드. 내부 인테리어도 되게 잘했네요. 여기도 약간 여기가 이제 지하 같은데 지하인데 약간 이렇게 썬큰으로 돼 있어가지고 햇빛이 되게 잘 들어오네요. 맛있겠는데요? 양식집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있을 게다 있네요. 그러니까 내부가 되게 잘돼 있어요.
바로 한남동 1 앞입니다. 그다 이제 여기 오면 발렛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피부과도 있어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세가 한 5천 넘게 나와요. 완성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임차인도 뭐 그때 매각 당시에도 뭐 공실이 없었어요. 임대료도 상당히 좀잘 나오는 건물이어서 수익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물도 너무 이쁘게 잘돼 있어서 여기 예전에 그 한효주 씨도 건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효주 씨도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건물이었고 여기도 좀 사람들 많이 찾긴 해요. 한남동 1 앞에도 실제로 거래 금액도 좀 되게 높게 되고 있고 그래서 한남동 중에서는 그래도 되게 좀 좋은 위치에 매입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완성돼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 그리고 195억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한 그래도 3% 정도는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여 배우분들이 이렇게 좀 깔끔한 건물 많이 또 투자하시거든요. 완성돼 있는 거. 송혜교 님도 좀 이런 식으로 좀 관리 편하고 수익 발생되고 아니 내가 자주 가는 자주 가시기도 할것 같아요. 여기 워낙 되게 유명한 음식점 뭐 이런 것도 많아서 또 자주 가는 그렇게 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에 빌딩을 투자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쪽 지역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 내부도 좀 되게 궁금한데 한번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래서 좀 다른 건물들보다는 되게 설계에 신경을 많이 쓴 그리고 공사도 또큰 기업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도 좀 되게 잘 지어져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